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타, 났다, 났다. 발음이 조금씩 틀리죠? 나타, 났다, 났다. 뜻도 틀리죠? 근데 헷갈립니다. 예, 헷갈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타는 뭐지요? 그렇죠. 뱃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을 낳다. 알을 낳을 때는 어떻게 낳죠? 아, 이게 뭐죠? 그렇죠. 이게 알이잖아요. 알이 동그라니까. 뭔가를 낳다. 낳을 때는 이렇게. 요걸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낳다. 그 다음에 낳다는 뭐죠? 높다의 반대죠, 이거는. 이거의 반대는 뭐죠? 높다의 반대잖아요. 높다. 높은 산, 높은 곳. 반대 뭐죠? 낮은 산, 낮은 곳. 지읒 발음이 나네요. 그래서 낮다. 낮다는 뭐죠? 뭐뭐보다 낮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나 너보다 낮잖아. 그리고 또한 가지 뜻이 있죠. 뭐죠? 병이나 이제 상처 따위가 이제 이게 고쳐져서 이제 본래대로 되는 거를 낫다라고 하죠. 병에서 낫는 거. 또, 너보다 나은 거.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게 뭐죠? 시옷이죠? 시옷? 시옷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V죠? 내가 너보다 나니깐? V.